예, 이번 시간에는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은 이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죠. 이 브라우저 안에는 이 웹 개발을 도와주는 아주 요긴한 도구가 예, 들어있는데요. 그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이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연장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 중에서 도구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Ctrl Shift I라고 윈도우에서는 단축키가 이렇게 있고 이 맥인 경우에는 단축키가 다른 거니까 이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등분 되면서 밑에 부분에 예,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 또는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화면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엘리먼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엘리먼츠가 뭐죠?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 뭐 태그라고도 하죠. 그 태그들을 요 분석하고 열람하고 또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엘리먼츠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소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웹페이지를 표시하는데, 표현하는데 동원되는 여러가지 리소스들, 이를테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HTML 코드라든지 아니면 그 HTML 코드 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 웹페이지의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 저장되어 있는 뭐 쿠키라든지 뭐 세션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를 로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웹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나 이런 리소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소스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순서로 리소스를 가져오고 또 그 리소스를 가져올 때 어떤 요청이 가고 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 네트워크라는 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소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웹페이지 안에 삽입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자바스크립트 있죠. 이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요 디버거를 통해서 이 스크립트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추적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글 크롬에서 작동하는 이 웹페이지의 어떤 성능을 측정하는 아주 고급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프로파일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크롬에서 동작하는 웹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CSS나 이런 것들의 성능을 측정해서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상태를 스냅샷을 찍어서 어떤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객체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탭은 audit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 감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의 여러 가지 그 현재 상태를 뭐 감사 또 체크해서 이 성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실시간으로 입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명령 중에 이 경고창을 띄워주는 명령, 즉 alert을 제가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alert하고 생활 코딩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거기에 생활 코딩이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로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sole.log 하고서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를 뭐 탐색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엘리먼트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jQuery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요. 제가 personal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쳐보면 그 엘리먼트를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죠. 예, 그런 기능들도 예, 이 콘솔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이 웹브라우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알려주는 에러라든지 워닝이라든지 아니면 로그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언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개발자 도구를 별도의 창에서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큰 경우인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띄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누르면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콘솔, 이렇게 다른 콘솔 창을 제외한 콘솔 탭을 제외한 다른 탭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만약에 콘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실행해 보거나 아니면 어떤 현재의 상태를 체크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콘솔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콘솔, 여기서 명령을 입력하면 그게 이 콘솔 탭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 세팅과 관련된 아이콘이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구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옵션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건지 대충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유용하더라고요. Dock to Write. 그래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이 개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이 모니터들의 추세는 높이보다는 넓이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면을 분할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건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접근하고 있는 브라우저를 크롬이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인 것처럼 웹서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쪽에 속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드 유저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이라고 하게 되면 이 크롬을 통해서 웹서버에 접근할 때 크롬을 통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을 통해 접근한 것과 같은 신호를 서버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저 에이전트를 다른 걸로 선택을 하고 이 접근을 하시면 이 화면도 이렇게 작게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도 이 해당되는 유저 에이전트에 맞게 나오고 그리고 서버 쪽으로 다른 정보, 즉 현재 이 클라이언트, 이 브라우저가 접근한 것이 PC용이 아니라 모바일용이라는 것을 서버가 인지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바일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준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쇼컷을 보시면 여러분이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축키를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여기서 좀 익혀두시고 사용하실 때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지금까지 제가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이 다음 동영상부터는 각각의 탭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